용인 씨가 15일 지상그룹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. 이날 협약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용인 시민 우선 고용 등 시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. 우선 오는 12월에 준공 예정인 남사 물류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11월 24일 공동으로 채용 행사를 개최해 남사 면민을 비롯한 용인 시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2021년에는 용인 물류 터미널도 준공 예정에 있어 대규모의 신규 채용 수요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